반갑습니다. 자, 그림 같은 트러스에서 1층에서 10m, 10mm, 비층에서 25mm, 10에서 20m 이때 지점의 반력, 그리고 AD 부채가 10mm 짧게 제작됐을 때 B점의 반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판별을 하겠습니다. 자, 1번. 판별. 자, 이거는 외적 1차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반력을 인용을 해서 가상 1법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에 보면, 자, 여기는 10mm 치마, 세타피는 25mm 치마, 맞죠? 실습에서는 델타 C는 20mm 치마. 저 이거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는 간단하게 그릴게요. 여기 A는 세타 A는 10mm, 그리고 이 C는 20mm입니다. 이게 A, B, C, D 때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랑 C, D 때 0.5 1차 RP는 1.0 다시 이거는 0.5입니다. 이때 세타 11번 맞죠? 그러면 0.707, 0.707,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이게 하나의 어떤 부재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N0도, 그 다음에 이게는 N1, R, B2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이게 말 그대로 두 번째 정정 구조물과 잉여력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 선행 계산, 변이 산지일 때, 자, 첫 번째, 외력의
의안, 변이, 산식입니다. 이거는 가상 일의 원리고요. 풀어쓰겠습니다. W. 1은 셀타십 플러스 WR. 즉, WI는 시그마 EA 불의 N1 N0 L 0. 왜냐면 N0는 0입니다. W1은 WI 따라서 1 곱하기 세타 10 플러스 0.5 곱하기 10 플러스 0.5 곱하기 20 제로 따라서 10은 마이너스 15mm 아래로 치시면 되죠. 지금 선생님이 계속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때 철거를 위해서 분명히 하중도에서 다운을 시킨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하중에 의한 변이 산재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부재 N1 그리고 N1 제곱 L1 AP 부재는 마이너스 6초가 나왔죠? 그리고 3 750이 나옵니다. BC는 마이너스 6.5 똑같아요. 3 750 AD 부재는 0.797 3 루트 2 2.121이 나옵니다. CD 부재는 0.797 3 루트 2는 2.121 BD는 마이너스 1, 3. 3이 나오죠.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시그마 87.872 이게 나온 겁니다. 자, 다시 엎어보겠습니다. 자, A쯤에서 10mm, B쯤에서 얼마?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자, 다시 이 문제는 A쯤에 10mm, B쯤에 25mm, C쯤에 20mm, C쯤 시작할 때 B쯤 반력은, 그리고 AD 부재가 짧게 시작할 때 B쯤 반력은, 이러면 이때 첫 번째 판별, 그리고 정적으로 인접해온 생계산 외래에서 배려산정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좀더 이해하고요. 따라서 델타 11은 시그마 EA의 N1 N1L EA의 8742가 나옵니다. 자, 네 번째 변이 적합 조건입니다. 반력 산정입니다. 세타 P는 세타 10 플러스 세타 11 RP
일식이 나오죠. 따라서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2a분의 8742 rb. 따라서 rp는 8742 마이너스 12a. 조건이 되었습니다. 8742분의 10 곱하기 2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1000은 마이너스 222만 8711 루트. 따라서 약229 마이너스 킬로루트리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1번만 답시다. 2번. AD 부피가 10mm, 1cm죠? 짧게 제작됐을 때, B점의 반력은? 따라서, 첫 번째, 제작 오차에 의한 변류는 세트 10은 시그마 N1 데타는 0.7607 곱하기 마이너스 10입니다. 는 마이너스 7.07mm. 됐죠? 다리 하중에 의한 변입니다. 델타 11은 시그마 2a분의 n1 n1 l 답 나오죠? 2a분의 8742. 끝. 세 번째, 변이 적합 조건입니다. 반력 산정. 델타 B는 결론에 지금 문제가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자 보세요. B점의 반력을 구해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변이는 델타 10, RB는 0. 이게 기본적인 식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7.07 플러스 2분의 8742, RB는 0. 여기서 답이 나오죠? RB, B점의 반력입니다. 8742, 7072. 이해까지 나왔죠? 8742, 7.07, 2 곱하기 10에 5승 1000. 계산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RB는 161.7kN 위로입니다. 자, 한번 보자. 자,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자, A집에서 이런 트랜스 구조가 나왔을 때 A집에서는 10mm, B집 25mm, 20mm 지지될 때 B집 반력, 짧게 했을 때 B집 반력.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판별을 했고요.
정정을 예편했습니다. 손해계산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이때 IB의 발령 나왔죠? 그런 다음에 AD 부채가 얼마큼, 이런 것들이 단위 정정 발령을 했을 때 얼마, IB가 얼마 났다. 이거는 분명히 나옵니다. 6월 10일.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다 사인을 하느냐? 예,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The best or nothing. 그래서 제가 유튜브 안 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필요하면 언제 연락하세요.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